예수님, 오늘은 6월 7일 부활 제7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가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울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울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갇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한 안갚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갚음하셨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하신 배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슬퍼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부인하였던 사실을 떠올리며 회개하였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하셨다기보다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굳건하게 하시며 확고한 다짐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시고 나면 베드로가 대신 당신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 없이 남겨질 어린 양들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바라보고 양들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성직자나 수도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를 앞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양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양들을 돌보라고 우리를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굳건히 하고 주님의 양을 돌보려고 떠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세 번이나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한 안갚음이라고도 한다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득하신 자비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욕심과 질투와 어떠한 복수심,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들을 부탁하셨는데요. 오늘 복음을 봉독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들을 돌보아라 명령하셨다면 나는 어떤 양들을 돌봐야 되는 걸까 잠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양들을 돌볼 자격은 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양들을 어떻게 돌보야 될까? 일단 가정에서 내 가족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그 가족들이 나를 속상해하게 해도 그 가족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내 이웃, 또내 아는 모든 이들,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또 명령하신 그 어린 양을 돌보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했을 때 나는 누구를 돌봐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로 그 어린 양들을 대할 것인가를 오늘 묵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부딪히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나와 맞지도 않고 예수님을 특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힘은 들지만 또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고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또 오늘 하루부터 그 일을 또 실행해 보는 것이 예수님께 또한 발자국 다가서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 잘 묵상해 보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돌봐야 할 어린 양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